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켈뮤직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약간 반등을 이렇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매크로가 약한 가운데 특별한 것은 없었던 하루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형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잡혀있고요. 여기 4337 부분이 바로 넥라인인 부분으로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 True Strength Index의 기울기는 여전히 이렇게 아래 방향이고요. RSI 부분도 과매도인지라 약간의 반등이 기대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울기는 아래인지라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나마 장이 약간 반등을 해준 부분은 옵션에서 기여를 해준 부분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옵션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듯이 4,300이라는 풋월이 존재하고 있어서 S&P 500의 주가가 추가로 빠지는데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여기 4320과 4325 그리고 4330 부분에서 Zero DTE 콜옵션 포지션들이 잡히면서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기를 잡아서 보면은 JP모건 콜라 익스파이러션 레이트인 금요일날 풋옵션들이 대량 4210에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 4300이라는 풋월이 깨지게 되면은 4210이 중력의 역할을 함에 따라서 주가는 빠르게 이번 주 금요일 내에 4210 근처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확률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콜월과 풋월의 지표들을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콜월은 이렇게 4600에서 450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풋월은 그대로 430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풋월이 어느 날 4200대로 떨어진다면은 주가는 42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오늘 기준으로는 4300으로 이렇게 풋월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4300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방압력이 굉장히 세지 않는 이상 풋옵션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가는 4300 언저리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오늘 4200 후반대로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 말인즉슨 4300이 잡혀있는 풋옵션들이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였고 높은 확률로 풋월은 하향 조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옵션 쪽을 봤으니 이제는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30년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어느새 이렇게 4.6%를 찍었고 국채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자 이제 와서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렇게 4.6%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30년 국채금리와 이렇게 QQQ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상당 중인 QQQ는 하락하고요. 반대로 3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QQQ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상한 상태가 보이는데요. SVB 뱅크런이 터졌던 3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인 QQQ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나스닥이 펀더멘탈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함께 올라가자 저는 계속 조심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주가가 국채금리와 함께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세의 상승장을 외쳤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뭐 킹스닥이라든가 나스닥은 무적이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가 상승을 외쳤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4.6%가 되자 이제 슬슬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국채금리가 4.6%나 4.5%를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여기 이렇게 제가 그어놓은 4.4%대를 넘어서고 점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자 그 원인을 이제서야 찾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국채금리를 바로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계속 상승했다면 국채금리가 4.6%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상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데 대한 이유를 최선을 다해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떨어지면은 떨어진 이유를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욕안 먹고 롱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QQQ가 이렇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괴리감을 전부 다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인버트 시키면요.
괴리감을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는데요. 30명 측미가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이 정도 올라주었다면은 같은 기울기는 아니더라도 QQQ의 위치가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국채금리 말고 크레딧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여기 SHY를 HYG로 나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에서 결국 방향이 이렇게 위로 잡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는 이유는 이 차트의 형태가 정확히 이렇게 빅스와 깊은 상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오르면요, 빅스도 오르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떨어지면은 빅스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번에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을 깨고 이렇게 위로 올라주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게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옴에 따라서 SHY, HYG의 차트는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빅스 또한 상방 압력을 받게 되고 빅스가 올라가게 되면 S&P500이나 QQQ는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태 또한 제가 매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TSI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True Strength Index 또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잡히고 있고요. RSI 또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이 잡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성장주이고 QQQ나 나스닥의 펀더멘탈은 안 좋고 테슬라는 여전히 QQQ 안에 있는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특정한 종목에 있어서 바닥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상관계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는 신호를 일제히 가리키고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는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매크로 분석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QQQ와 방향을 항상 반대로 보여주는 원유 주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요. TSI의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가리키는 상태이고요. 아직 RSI의 기울기는 계속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RSI의 기울기가 반대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Price OCF로 53.98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29%와는 연평균 연간 평균 성장률 대비해서 충분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웬만한 호재들은 전부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이 파란색 선 이상인 18%어치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테슬라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슬라 대비해서 반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원유주를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 차트는 파란색이고요. 원유주 ETF를 의미하는 XLE는 주황색인데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떨어지면은 XLE는 올라가고요. 반대로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XLE는 이렇게 하락합니다.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유주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왔던 입장에서 원유주야말로 지금 슈퍼사이클인 대세의 상승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9월 22일 기준 JP모건에서 발행된 전략 리포트로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멤버십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멤버십을 제 영상 내에서 홍보한다고 욕하지만 저는 사실 일주일에 약 4번에서 5번 이상은 분석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가 당연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영상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버는 돈들을 여기 JP모건 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웬만한 증권사로부터 모든 리포트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은 돈을 지불하는 등 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재투자해서 분석에 넣고 그걸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제 사비를 더 드리면 드렸지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JP모건은 슈퍼사이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원유 쪽에서 슈퍼사이클을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5가지 이유는 제가 항상 주장을 해왔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여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매크로 아웃룩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고 연준은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를 외치면서 금리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Money Corporate Cash Break-Even으로 제가 분석해온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의 Free Cash Flow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10%대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으며 유가가 $90대에서는 돈 파티를 벌일 정도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는 각각 3.6%이고 테슬라는 0.786%로 채권 대비해서도 낮은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채권 대비해서 매력도가 덜하며 원유 쪽은 채권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원유주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upside risk to EPS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원유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네 번째 이유는 attractive valuation으로 원유주는 기술주 등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일 뿐만이 아니라 원유주를 자기 자신을 과거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의 원유주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PEC은 2013년 12월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준 앞으로 12개월 이후까지도 감산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산을 24년 상반기까지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근거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플랫폼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놓았고요. JP모건의 이러한 부분은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분석해온 부분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원유주는 앞으로 슈퍼사이클인 대세의 상승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테슬라를 줍기에 적절한 순간은 원유주가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고평가가 되었을 무렵 펀더멘탈이 이제 더 이상 원유주들을 서포트해주지 않았을 때가 되겠고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일 때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관점에서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테슬라를 저점에서 매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주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내일 오전에 또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